있어. 어. 장갑 찍어. 장갑을 찍어. 아, 자, 이제. 아, 다, 진짜? 다들 놓으면 다시 가가요. 폐 배터리도 넣어주면. 파도 넉넉히 넣으면 맛있죠? 시래기 무청. 이 무하고 시래기는 시래기 국밥입니다. 소고기 넣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물미역의 계절이 돌아왔죠? 소금 간으로 넣고 됐어요. 이거 진짜. 와, 쌀은 엄청 맑거든요. 나옵니다. 나이 먹기 무서워. 오, 나이 먹기 무서워도 먹습니다요. 야, 햅쌀 너무 좋네. 청송쌀 좋은데. 안녕하세요. 등지님 안녕하세요. 등지님들. 내가 오늘은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피아노 연주예요? 이렇게 하는 피아노를. 반갑습니다. 그냥 오늘은 평범한 집밥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래기는 된장하고 궁합이 딱 맞거든. 동지님들, 시래기는 된장. 근데 된장을 안 풀고 그냥 이렇게 간을 하면 약간 2% 부족해요. 오. 근데 된장을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 거짓걸로. 거짓걸로. 쌀농사 너무 잘 지었다. 이거 우리 여기 지인이 쌀을 20kg 한 포대를 갖고 왔어요. 농사 지었다고. 근데 농사 너무 잘 지었네요. 어때요? 뭐 기가 막히죠? 맛있어요. 이야, 진짜 맛있네. 근데 농사 지은 거 이렇게 그냥 얻어먹어도 돼요, 뭐? 이건 아닌 것 같네. 괜히 죄송하네. 고맙고. 그 마침, 응? 그 마침 또 우리가 해야죠. 해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야, 오메, 너 할매요? 아니,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아이고, 이 하고 일어나네. 늙은 사람, 저, 너 왜 그래? 야, 나는 청송이 뭐 쌀농사가 잘 안 된다 해서 맛없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맛있네. 이거 있잖아요, 여보. 이 뭐야? 모나물. 와. 요즘은 너무 지구가 동지님들 요즘 지구가 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고 요즘은 사계절 안 뚜렷해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아, 그렇게 내가 설마 우리 이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야, 기후 변화에 대응을 못 하겠어.
뭐냐고? 급속도로 추웠다가 급속도로 더웠다가 이 널뛰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생명산업이 지금 위험하다. 생명산업이 위험하다. 이런 걸 느낀다. 우리 중지인들은 김장들은 다 하셨나? 이제 하겠지. 이제 김장철이잖아. 그죠? 저희는 이렇게 좀 여러 이웃들과 나누는 김장 행사도 지금 몇 건이 잡혀 있고 또 저희 개인적인 김장도 해야 되고 바쁘네요. 지금 계절이. 보통 김장들을 몇 포기씩들 하시는가? 4인 가구, 그지? 그죠? 4인 가구? 이제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따, 맛있다. 희한하네. 이 시래기라는 게 어디나 잘 어울리네. 뭐 어탕 물고기 갈아갖고 하면 어탕이 잘 어울리고 소고기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냥 국밥용이네. 그지? 떡은 안 될까 이거? 떡도 되지. 떡은 돼? 쌀 좀 갈아서 시래기 떡 좀 한번 해볼까? 부침개는 안 될까? 부침개 되지. 김밥은? 되지. 안 되는 거 없다 여보. 한식은 안 되는 게 없다. 다 하면 된다. 아, 한식은? 당신 웬일을 안 말았다? 난 말았는데, 오늘. 오늘은 안 말고 싶더라. 그래? 지난번에 우리 아들님이 급작스럽게 와서 이거 감동하면서 먹고 갔잖아. 시래기 국밥. 아, 배불러. 어? 배불러, 이제. 한 뚝배기 하실래요, 이러더라. 그게 아니고, 당신 오늘 아침에도 어탕. 점심에도 어탕. 오늘 새끼 내내 뚝배기네. 응? 오늘 김장 뭐 이래저래 김장 500포기는 해야 되겠네. 보니까 400포기 500포기. 근데 그게 중요하다 여보. 뭐? 자, 400포기라도 내 쪽 내서 뭐 큰 다발로 내 쪽 내서 400포기면 장난 아니지. 그렇죠. 근데 두 쪽을 낼 거냐 내 쪽을 낼 거냐 이런 거지. 크게 따다가. 근데 배추는 두 쪽 내는 배추가 맛있긴 맛있어. 좀 설렁설렁해. 알이 너무 꽉 찬 거보다. 응? 꽉 찬 거보다? 그럼. 두 쪽 내는 게 이렇게 조금 얇고 어? 배추도 얇고 그런 게 맛있지. 우리 배추는 우회됐어. 당신 오늘 배추 다 뽑아왔더라. 무. 무 다 뽑으세요. 얼고 뭐. 우리 그 텃밭에 심은 거. 다 얼고. 아, 배불러. 우, 잘 발라 드시네요. 와.